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추가 제재가 이어지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69%, S&P 지수는 1.3% 하락한 가운데 나스닥 지수는 조금 더 하락폭이 컸습니다. 2.18%가 빠지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형 부장이 연결됐습니다. 박근형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공략도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유니드라는 종목입니다. 역시 러시아 사태가 지금 뭐 확실하게 뭐 반등을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가스 석탄 상승이 암모니아 강세로 이어졌고요. 결국은 요소수나 비료, 농산물 등이 강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의 85%가 비료용 요소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봄여름의 성수기인 비료 그리고 여름 가을에 농산물 부족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주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세계 비료 시장은 암모니아, 인산, 칼륨계로 구성되어 있고 염화칼륨도 강세로 나타냅니다. 요소 부족으로 대체 수요가 늘어났고 염화칼륨 2위, 3위인 벨라루스나 러시아의 생산 수출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벨라루스가 2월 16일부로 공급 불가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태가 계속적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염화칼륨의 약 90%가 비료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고요. 10%가 가성칼륨 등으로 가공되는데 가성칼륨은 다양한 산업, 즉 비료나 음식, 의약품, 화학, 태양광, 유리 등의 극소량 더해지는 필수 첨가제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마진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고객 원가 0.1%에 불과하기 때문에 판가가 모두 전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유니드의 개별 기업 마진은 추가 상승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염화칼륨을 대량 계약 구입을 했고요. 또한 전량 캐나다에서 수입하기 때문입니다. 벨라루스나 러시아 의존도가 50%에 달하는 브라질, 중국, 인도 경쟁사들이 염화칼륨을 구하지 못했거나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비싸게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가성칼륨 가격이 급등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니드의 올해 매출액은 1조 4천억 추정이 되고 영업이익은 2,200억대로 추정이 되지만 공급 부족 상태가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아마 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0% 수준 이상도 초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비료시장이 봄여름 성수기고 2, 3월부터 수출이 급감했기 때문에 가격 추가 상승의 정도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과 그리고 방향은 아직까지는 우상향 그림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3만 원, 손절가는 9만 2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료 부족의 수혜가 예상되는 유니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3만 원, 손절가 9만 2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주요 변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3월 FOMC에서는 25BP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이고요. 이미 3월 초에 파월 의장이 25BP 인상 지지 발언 때문에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점도표상 금리 전망치 상향 여부와 파월 의장이 게임 체인저라고 언급한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관련 인플레이션 전망이 변화되고 있고 양측 긴축 가이던스 제시 여부 등의 확인 후에 대응해야 될 재료들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공격적으로 시장을 뛰어든다는 것은 다소 조금 위험한 상태로 보입니다. 좀처럼 증시의 호재성 재료가 출연하지 않은 가운데 3월 FOMC 경계 심리로 인해서 주중에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고요. 다만 PBR 1배, 그러니까 12개월 선행 PBR 1배 수준 레벨을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 대응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매수에 대한 관점은 다소 조금은 보수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고요. 금리 인동성 관련해서는 결국은 이번에 이제 25BP 인상이 되겠지만 6월까지 100BP 정도, 그러니까 1% 정도의 금리 인상 관련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결국은 한 단계 빅스텝을 충분히 의미할 수 있습니다. 신정부 정책과 엔더맷 그 모멘텀에 있는 건설이라든지 리오프닝 관련 업종이라든지 진입 가격 메리트가 높아진 반도체나 2차 전지 등의 변동성 확대를 통한 수출 성장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는 아직까지는 유효한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변동성이 좀 큰 증시 장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보수적인 관점의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